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 다방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이 포 아이즈, 원 마우스 아니겠습니까? 네 분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생일이 초로록 달려있어요. 연말에 우리 원장님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샤를공, 최 박사님, 심선옥. 희귀하게 나이순으로 이렇게 또 생일이 초로록 붙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곽잡으라고 마사지기입니다. 얼굴에 그 빨간 빛 나오는 마사지기. 네, 상표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포장지를 네. 사용한 적.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의 산타크루스. 아, 그러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네 분의 시각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큰 선물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선물을 드렸습니다. 네 분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역전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의 최고 지휘관은 누굽니까? 지난번에 이제 멕시코 전쟁의 영웅이었던 윈필드 스콧입니다. 나이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75세였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75세 고령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말을 못 탔어요. 즉,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야전 지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남부도에 말려 죽이자는 겁니다. 봉쇄? 그렇죠. 미국 동해안, 뉴욕이나 뭐 이런 쪽에서 출발해서 칭칭 감아서 미시피강을 따라서 또아리를 튼 다음에 이걸 쪼아가서 남부가 질식하면은 그때 냠냠 하면 된다. 시간이 많으면 저게 좋아요. 지금 북부한테 필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좀 빨리 한 방을 매겨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북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버지니아가 지금 이탈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버지니아의 이탈이 지금 이제 저희가 화두가 됐습니다. 버지니아라는 곳은 워싱턴의 턱 밑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오면 바로 목젖을 뚫고 올라오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북군이 발등에 불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버지니아의 서북부 지역은 지켜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걸 해내고 조지 맥클렐런이 의기양양하게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내가 해냈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급한 불을 닦은 건 아니죠? 이거 왜 집어넣는지 아세요? 왜요? 손실용해서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나폴레옹이 저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러시아 침공할 때 네. 추워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위가 안 좋아서? 나폴레옹이 여기 됐다는 소리 네. 위궤양 때문에 그랬다는 네.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맥클렐란도 그렇고 앤더슨 소령도 사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손 넣고 있습니다. 네. 보면 그 당시에 뭔가 장교들이 자기의 고결함, 뭐 명예 이런 거를 약간 보여주기 위한 고대 그리스 로마 전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치인들 특히 그리스 정치인들 보면은 연설할 때 이렇게 딱 손 넣고 연설하는 걸 보면서 아 저게 뭔가 품이 있는 자세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그런 품이 불었고 그게 미국에도 영향을 이제 미쳤던 거고 특히 이제 장교들 같은 경우는 귀족이라는 그게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본인들도 이렇게 하면서 나는 고결한 사람이야 그런 걸 보여준 거죠. 저기 뭐 또 겸손함의 상징이네. 네, 겸손함의 상징, 고결함의 상징. 아,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 로마나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 손짓을 많이 하는 걸 네.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대. 아~ 손짓을 많이 하면 그게 뭐 오히려 막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 아무래도 안 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네. 경망스러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고대 시대는 주머니도 없었으니까. 없고 사실은 바지도 잘 안 입고 이렇게 통으로 된 걸 입으니까. 맞아. 그렇네. 사실은 손두기가 굉장히 좀 난감했을 거예요. 아주 치성치성한 토가를 이렇게 딱 받쳐 네. 들고 있어야 돼. 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 예, 예. 자, 지금 북군이 뭐 눈앞에 있는 불은 탔겠지만 불씨는 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행보를 이제 펼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급한 불은 역시나 워싱턴 DC를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저 지도를 보시면은 체서피크만에서 포토맥 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저 수로가 보이시죠? 네. 쭉. 그러면은 워싱턴 DC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철길로 연결돼서 쭉 워싱턴 DC까지 가는 그 길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렉산드리아는 수로도 연결되어 있고 철길도 연결되어 있고 워싱턴 DC를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근데 또 하필 이 지역이 워싱턴 DC보다 약간 고지대입니다. 한 4-50m 정도. 이러다 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워싱턴 DC 방어의 핵심 요충지인 거예요. 근데 4월 중순에 버지니아가 이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죠. 알렉산드리아가 남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네네. 시간 문제가 된 상태에서 5월 24일 날
국군이 이제 뉴욕에서 온 민병대 한계 연대를 이제 연방군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당시 또 하필 또 알렉산드리아가 무주 공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단히 쉽게 이제 이걸 점령을 하는 거죠.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요. 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알렉산드리아야?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다른 겁니다. 예. 네, 근데 원래 여기가 이제 필립 알렉산더라는 분이 여기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부는 또 그 사촌인 존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도시를 만드니까 소유한 땅을 좀 공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해가지고 여기에다가 1749년에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저도 DC는 많이 가봤는데 알렉산더까지 내려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포토맥강이 옆으로 흐르고 알링턴이나 페어팩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페어팩스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TV에 나왔던 유명한 드라마. 네. 이 뭐 명문고 입시를 막 치르고 하는 그렇지. 드라마에서 무슨 무슨 캐슬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학원을 운영하고 했던 분이 페어팩스에서 운영하다가 왔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학원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이 살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근데 알렉산드리아 자체도 사실은 페어팩스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어팩스 자체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강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강으로 연결되는 데다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근처가 포토맥강에서 굉장히 수심이 깊은 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으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위치 자체가 지도를 보시면은요 위로 가면은 워싱턴 DC고 그쵸. 기본적으로 버지니아에 속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강만 건너면 바로 메릴랜드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지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게 1812년 전쟁 때예요. 네. 1814년에 영국이 이제 워싱턴을 점령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불바다 사건 때? 네네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워싱턴 DC를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리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워싱턴 DC를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네네. 여기가 처음에는 연초 담배를 뭐 검사하고 이런 데가 있다가 이후에는 여기가 또 미국의 4대 노예시장 중에 한 군데가 또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오는 노예들이 다른 주로 이렇게 쭉 공급이 되면 1812년 전쟁을 딱 겪고 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를 워싱턴 DC의 지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워싱턴 DC에 기본적으로 넣어놔야만 DC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네네. 앤드류 대통령 직후부터 굉장히 큰 불황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버지니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이 알렉산드리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알렉산드리아 주민들이 우리 버지니아로 좀 편입을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DC에 있어봤자 DC는 별로 이게 경제도시가 아니잖아요. 돈 나올 군형이 없다. 네, 행정도시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버지니아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1846년에 버지니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버지니아로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남북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DC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버지니아에 속해 있던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장악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남북전쟁에서 워싱턴 DC를 지키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네네.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이 지역이 되니까 사실은 방위 산업의 굉장히 메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사실 우리 뭐 최 박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이 어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어뢰와 관련된 공장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아 거기 많이 빗나갔던 그 어뢰? 네. 네. 국영화시켰던 그 어뢰 공장들. 네. 그래서 이제 뉴포트에도 그게 있는데 뉴포트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데인데 이쪽에도 지금 어뢰들이 해가지고 그때 저희 뭐 어뢰 스캔들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뇌격기용 항공기의 마크3라든가 네. 또 잠수용 어뢰 스캔들을 일으켰던 마크14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그 이후에도 어뢰를 만들었던 지역들을 토페이도 팩토리 아트 센터
라고 해가지고 아트 센터를 또 이름을 또 절묘하게 붙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안 되는 거. 우리나라에도 네, 왜 그렇죠. 요즘에 보면 네. 문화 그 전시장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걸로 변모한 옛날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어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태평양 전쟁 편을 보시면 미국의 어뢰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는지, 아 그리고 어뢰가 어떻게 위치 추적을 하면서 쫓아가는지도 예,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 딱 사진이 역전다방 앞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저는 미국에 살 때 알렉산드리아를 자주 갔었거든요. 아, 저희, 그래요? 저희 처제네가 저쪽에 살아가지고. 처제가? 근데 저런 전통을 너무 몰랐고 역사를 몰랐는데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장님 말씀 듣고 이제 제대로 한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지 제가 총 세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 알렉산더가 아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니 턱 밑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네. 이게 무주공산이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했고 결국은 I love 뉴욕이 되면서 뉴욕군이 들어가서 북군이 차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전투가 그러면 없었다는 건데 여기에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네 저기 사파 한번 보시죠. 당시 신문기사인데요. 네. 저기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호텔인데 하필 이 호텔 주인이 이 남부연합의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남부 지지자구나. 네. 근데 저 호텔 범 꼭대기에 깃발이 하나 나오기잖아요. 네. 이 남부연합 깃발이에요. 남부기가 걸려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열혈 지지자지만 굳이 남을 자극하지 않을 거면 그렇죠. 호텔 앞에서 요만큼 하면 되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저 당시에 있을 가장 대형의 깃발을 자기 호텔에다 꼽아놨어요. 얼마나 대형이었냐. 백악관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정치적 도발이에요. 저게 예. 도발. 한 11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날씨 되면 보이는 거예요. 보면. 호텔 주인이 이거 한마디 이거죠. 미국 사람들 생각하면 Why not? 우린 자유국가야. 내 건데 내 사유지고 그렇죠. 내 건물인데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북군이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들어왔던 이제 북군 대령 중에 엘머 엘스워스 대령이라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들어오자마자 저게 보인 거예요. 눈에. 허중 씨 같은 거 어떡하겠어. 저거 당장 야, 불태워버려. 그렇죠. 비슷해요. 불태워버려. 근데 사실 대령 정도 되면 부하 보내도 되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밑에 뭐 중위 뭐 새까만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새까만. 그렇죠. 근데 너무 확 이게 돼서 본인이 직접 갔어. 직접 갔어. 갈 바엔 그럼 한 열댓 명 데리고 가면 돼. 군대를 이끌고 그렇지. 가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러면 좀 약간 공포 분위기도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딸랑 네 명 데리고 갔다니.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호텔 주인이 오판을 했어요. 너 왜 왔냐. 저거 때려 왔다. 안 돼. 무슨 소리하고 제끼고 이 사람에 가서 직접 깃발을 가져내.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게 남북 열혈 지지자인데 내 건물에 내가 달아놓은 깃발을 네가 떼? 쐈어요. 누가? 주인이? 이 호텔 주인이 대령을 쐈어요. 앞에다 대고 엽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미국 영화에 나오는 딱 들고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그런데 이 깃발 우리는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빵 쏜 거야. 여기서 엘머 대령이 절명을 해요. 같이 왔던 부하들이 설마 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쐈단 말이죠. 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명 부하 중에 한 명이 총검으로 호텔 주인을 찌릅니다. 호텔 주인도 여기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혈 사태가 나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스케일이 다르네요. 확실히 미국이라서. 예. 쏴, 얘는 쏴본다. 근데 이게요. 마침 그때 뉴욕 트리뷴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 기자가? 아, 네. 하필 기자가. 네. 항상 머니만 있으면 뉴욕 트리뷴입니다.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이 북쪽에서 남쪽을 점령을 하고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뉴욕 트리뷴 기자가 어떻게 하나 보러 딱 간 거예요. 네네네. 이 뉴욕 트리뷴이요. 사실은 이제 이게 1966년인가 폐간이 돼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노동자 신문으로 유명한 신문이었고요. 여기에 마르크스 앵겔스가 여기다가 사설을 썼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칼럼 같은 걸 쓴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문. 지금은 뭐 뉴욕 타임스가 되게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뉴욕 트리뷴이 되게 유명했는데 마침 이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기사화했죠. 게다가 뉴욕 네. 기자인데 뉴욕군 대령이 죽은 거잖아.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퍼지면서 남쪽하고 북쪽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전혀. 그렇죠.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입장에서는 네. 엘소스 대령을 죽인 사람은 우리의 깃발을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 이 군에 대항해서 싸웠던 영웅이 돼버리는 거고 네네. 엘소스 대령은
우리가 그 깃발을 내리고 북군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순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서 이제 하나의 신화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북쪽에서 이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Remember Pearl Harbor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이미 한 80년 전에 Remember Ellsworth라는 슬로건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참 프로파간다로 쓰기 딱 좋죠. 그렇죠. 아니, 북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 투쟁심이 불타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엘스워스가 이렇게 이 순교자처럼 굉장히 됐느냐. 원래는 이 엘스워스 뉴욕주에서 태어났지만 일리노이로 이주를 하면서 링컨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주를 해가지고 1860년부터 링컨 대통령하고 일을 했는데 그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죠. 선거본부에 들어간 겁니다. 엘스워스는 내가 링컨 밑에서 법을 공부해서 나도 좀 뭔가 법률가가 돼봐야 되겠다. 링컨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작은 사람이다. 네? 잠깐만. 이 양반이요, 키가 저하고 같아요. 아, 저 엘스워스가. 착각한 게 아까 그 사진에서는 엄청 크게 보였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는 가장 중심되는 인물 가장 크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키가 우리 키로 166, 167cm 정도예요. 미국인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데. 네.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 링컨이 어떻습니까? 190이 넘어가는 키죠. 제가 키 큰 사람 옆에 잘 안 가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면 배꼽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사람 중에 작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아, 근데 링컨의 정적인 스테판 더글러스가 들으면 기분 나쁘네요. 아, 그죠. 그분은 더 작았어요. 자존심이 있어. 난 안 위대하냐? 네, 나도 작은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줘?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영웅인 건데 이 영웅이 인정한 또 작은 영웅이 북부 주민들이 인정한 또 영웅이 됐으니 영웅 중에 영웅이 된 거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이 죽은 다음에 죽은 시체를 일정 기간 동안 또 백악관에 안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링컨 대통령이라는 분이 진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북부 사람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근데 마침 내가 너무나 좋아했고 나를 도와줬던 엘스워스가 이렇게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엘스워스의 복수를 해야 된다. 우리 군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병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엘스워스의 어벤져스라고 하는 뭐 이런 보병 대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게티스버그에서 또 큰 활약을 하죠. 이 부대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게티스버그 갔을 때 보면 뉴욕에서 온 이 보병 연대를 위한 기념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결국은 그 영웅 부대, 우리는 저 엘스워스라는 이 영웅을 따르는 부대야라는 자긍심인 거잖아요. 그럼 심소령님께서 군에 계시잖아요. 이러한 군인들의 자긍심이라는 것이 전투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특히 사기와 응징력의 측면에서 우리 부대는 다른 부대들에 비해서 훨씬 뭔가 전통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는 효과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통상 이제 그런 부대를 뭐 메이커 사단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메이커 사단. 네. 요즘 메이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헤리티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군으로 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북쪽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 남쪽 반역자들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거를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한테 북쪽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거죠. 참고로 엘스워스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그 링컨이 단순히 자기 선거를 도와줘서 엘스워스를 눈여겨본 게 아니고 또 엘스워스만의 무슨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네, 그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사람 안 달라니 만드십니까? 여기서 꺼내면 너무 한 번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꺼내달라고 내가 일부러 질문을 했는데. 아니, 아닙니다. 아니, 참으십시오. 원래 기다렸다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북부의 젊은이들은 들불청 끌어올렸잖아요. 분위기가 야, 우리 엘스워스 복수하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알렉산드리아를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를 확보를 하면서 바로 이제 북군이 한 건 뭐냐면 요새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DC를 지키기 위한 버퍼존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히 버퍼전을 요구받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요구를 받습니다.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더 공격적 그렇죠. 이렇게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상황을 좀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5월 말에 알렉산드리아 들어갔는데 테네시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도 그렇고 알칸소도 그렇고 남부한테 다 넘어갔어요. 게다가 또 버지니아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더 뭔가 넘어가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경계주들이 누가 있죠 지금? 메릴랜드 남아있고 그다음에 뭐 델라웨어 남아있고 미주리나 뭐 켄터키 이런 주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주들이 더 넘어가기 전에 뭔가 빨리 결판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 적의 심장은 리치먼드다. 저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에서 리치먼드로 가는 그 길목 어디에서 부딪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전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이게 철도입니다. 아, 여기 지금 네. 아, 그래서 오늘 이게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오늘 미리 저희 테이블엔 철도까지 깔아놨습니다. 근데 이거 왜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철도다. 3단 철도예요? 원래 네. 두 개만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원래 두 개 있는데 이거는 모형 기차가 달리는 레일이기 때문에 아. 전기가 통하는 요 레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나 몰랐어요. 그런 것도 지금까지. 네. 자, 이 철도라는 것이 사실 근대에 들어와서 심지어 현대까지 엄청나게 보급 역량을 좌우하는 그렇죠. 핵심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이게 철도가 한물 간 수단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러시아군이 공격이 좌초된 게 결국에 철도역에서부터 전방 부대까지 추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직도 철도의 보급을 의존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게 곤경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예요. 근대의 상징이 철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근대화를 한 나라들이 대부분 철도가 강한 나라들이에요.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은 뭐 철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은 물론 현대까지도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바로 이 철도가 전쟁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전쟁이 이 남북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다방도 있는 거죠. 그렇죠. 철도역 앞에 네. 다방이 있는 역전다방. 원장님 아, 오늘 네. 생일을 맞이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네, 이 철도가 전쟁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 남북전쟁에서 이 철도 조금 더 깊게 파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에서 철도 그것도 저희가 사실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네. 증기기관차 네. 이거 짚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철도를 지금 세팅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끝이에요? 아, 이걸로 끝이면 무슨 증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뭔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기차. 기차. 그렇죠. 증기기관차와 화차가 있어야겠죠. 네. 이제 그걸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위에서 CG가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 와, 진짜 갔다가 오죠. 네, CG가 아니 근데 진짜 덕중에 덕중은 철덕이다 막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차에도 관심 있어요? 아, 제가 철덕은 아닙니다. 진짜 이게 철덕 덕후의 끝판왕이라고 네. 불리우는 거예요. 네. 철덕이 굉장히 그것도 뭐 나름 심오한 세계가 있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못 미치는데 이건 사실 저희 애들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애들 선물로 이런 걸 사준다. 너무 고퀄인데. 우리는 보통 토마스 이런 거 사주지 않나? 아이고 사실 뭐 저도 약간 욕심이 있어갖고 로망이 있어갖고 자기심을 좀 넣어서 야, 진짜 한동안 아주 재밌게 갖고 놀았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팅 부탁드립니다. 넵. 조수 갈까요? 아닙니다. 야. 와, 이거를 크리스마스에 갖고 갔다고 애들 쓰라고? 자, 와, 와 퀄리티 봐. 일단 기관차와 탄수차를 놓고요. 우와, 은하철도 999에서 봤던 거야. 이제 화물칸. 와, 퀄리티 네. 장난 아니야. 이게 지금 전기가 통해서. 그럼 여기 손 대면 전기 올라요? 네. 네, 전기 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오. 자, 그러면 한번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그럴듯해. 기저귀 돌리고. 와, 미쳤다. 우와. 와. 자,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우와. 속도를 내겠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요, 이 중간에 그 끊어진 옆 부분에서 덜컥덜컥 이 느낌이 나. 아. 자, 이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관차는 남북전쟁 때 기관차는 아닙니다. 제가 남북전쟁 때 기관차까지 사면은 집에서 너무 구박을 받을 것 같아갖고. 요거는 1차 대전 때 운행됐던 기관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요 모델입니다.
물론 남북전쟁 때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랑 같이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증기기관차죠? 네,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기관차는요,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영화나 봤지. 근데 하면 피시, 피시, 푹, 푹, 칙, 칙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나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서 뭐가 있습니까? 석탄을 떼요. 그죠. 여기 석탄과 물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있구나 여기. 네, 이걸 탄수차, 텐더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화부가 이걸 계속 퍼담았죠. 석탄이나 장작을 집어넣어서 여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갖고 증기를 생성해갖고 이 피스톤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은 밀어냈다가 당겼다가 밀어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그 동력으로 기관차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 쓴 증기가 이 굴뚝으로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갈 때 그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칙칙폭폭 칙칙폭칙칙폭 이렇게 들리는 건데 뭐 재밌는 거는 이게 나라마다 다 들리는 게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축축축축축 그래서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축허 하고 그래서 왜 추신수가 추추 트레인이라고 추추 트레인 그렇죠. 이건 약간 비슷하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냥 쉽게 물을 끓여서 여기서 증기가 발생을 하면 그게 실린더를 미는 것까지는 이해하겠거든요. 밀어요, 당연히. 근데 얘가 돌아오려고 하면 미는 힘하고 돌아오는 힘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부분 이해하시는 게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과학경제 허준 씨는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어. 진짜 대단하시다. 제가 그래서 이걸 더 설명할 수 있는 증기기관을 갖고 왔습니다. 증기기관을 갖고 왔는데 저것도 지금 보면 바퀴에 있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도는데 그게 크랭크축. 그러니까 이게 돌 때 보면 이렇게 가서 도는 힘으로 또 가는 그렇죠, 것도 있을 맞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관성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바퀴의 중앙이 아니라 바퀴의 한쪽 그러니까. 끝에 해야지 돌겠죠. 아니야, 난 아직 뒤야. 자, 이해 이제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 교보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작동하는 증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기관차에 이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로 서서 있으니까. 네, 여기가 지금 보일러입니다.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휴대용 가스버너로 이 물을 데워서 여기서 증기를 생성해갖고 이 관을 통해서 증기가 넘어와서 증기 기관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우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 보일러에도 몇 가지 재미있는 장치들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주수구.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압력 조절! 오, 굉장히 비슷했어요. 정확히 저거는 뭐냐면은 안전밸브입니다. 안전밸브. 이 물을 데우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데우면은 이 안에 물은 끓이면 끓일수록 증기가 점점 팽창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압력을 갖다가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 터집니다. 오버히팅 된 걸. 그죠. 오버히팅 돼서 보일러가 터지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압력이 어느 이상이 되면은 이 구멍으로 빠져나옵니다. 슉슉 하면서. 초기 증기기관차는 이런 압력 밸브가 없었어요. 진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이 증기기관차 위에 압력 밸브를 넣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증기기관차 보면 이 위에 이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 있는 게 바로 압력 밸브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용한 게 압력 밥솥이네요? 그렇죠. 계속 밥을 짓다 보면 슉슉슉 하면서 증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터지니까. 그렇죠. 터지지 않게 과잉 압력을 빼는 장치잖아요. 근데 증기로 이제 나가게 되면 물은 계속 공급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급합니까? 증기기관차의 핵심이 바로 이 물과 이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소모하냐면은 40km 가는데 장작을 갖다가 1코드, 그러니까 장작이 4피트, 8피트, 4피트를 1코드라는 단위가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장작을 때워야 되고 그만큼 가는데 물은 얼마나 필요했냐면은 1000갤런, 그러니까 3800리터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싣고 가도
좀 지나면 몇십 킬로만 가면은 이게 다 써요. 그럼 그 미국은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간에 계속 중간역에 계속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역마다 그렇죠. 아. 역마다 전결 우리가 아. 아, 진짜? 영화 보시면 저런 게 가끔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철길 옆에 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진 데도 저런 게 있는 걸 저게 많이 왜 있느냐. 영화에 보셨을 텐데 아. 저 급수탑에서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계속 채워놓고 있다가 이제 기관차가 지나가서 물이 떨어지면은 꼭지를 내려서 이 탄수차에다가 리필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맨날 그 미국 공포영화 보면은 저런 거에 나중에 이제 꼭 물 쏟아내가지고 이제 괴물 퇴치할 때 막 쓰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어, 이제 갑니다. 어, 물 건다. 네. 오! 팽창하고 있어요. 네. 튜브가 팽창해. 팽창하면서 지금 여기서 딱딱해져 있던 튜브가 약간 이제 부드러워졌고요. 튜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어, 막 뿜꿈틀꿈틀 하는데 지금? 오오오? 선생님!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 테스트 해본 겁니다, 제가. 그럼 기관사가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압력이 쌓이는지 보는 거예요? 거기 압력계가 압력 게이지가 있잖아. 압력 게이지가 그걸 있어. 보고 이제 출발해도 되겠다 하면은 듣는 거야? 증기기관차는 그래서 이 시동 걸고 금방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리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계속 석탄을 떼갖고 그때 당시에 기관사들은 좀 자부심이 좀 있었겠네요. 어, 그럼요. 어, 저 굉장히 전문직이었어요. 전문직업. 네. 좀 있으면 여기로 이제 안전벨브로 슉슉슉슉 아, 그 정도의 압력까지가 올라가요? 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나온다! 그래서 김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면은 충분히 됐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밸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밸브를 열면은 이 증기기관을 한번 가자. 처음엔 돌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스타트를 해줘야지. 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스톤을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하고 이제 여기서 다 쓴 증기가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과학경제 허준 씨가 궁금하셨다고 하셨죠? 한쪽으로만 밀어주면 어떻게 이게 되려나냐? 사실은 요 안에 보면은 여기 피스톤 움직이는 부분 말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막대가 하나 더 있죠? 이 막대는 요 앞에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걸까요? 여기에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가 위로 올라가면은 실린더 위쪽으로 들어가는 증기를 막고 밑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린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때쯤에서 밸브가 내려가서 이번엔 아래쪽을 막습니다. 그럼 이제 증기가 밑으로 안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요. 그러면 딱 그거에 맞춰서 위쪽을 눌러주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렇죠.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증기를 위로 집어넣었다 아래로 집어넣었다 위로 집어넣었다 아래로 집어넣었다 합니다. 거부세요 원장님, 그렇게 단순한 원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사실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걸 싱글 액션 엔진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관성만 갖고는 힘이 딸리니까 더블 액션 양쪽에서 밀어주는 게 더블 액션. 그래서 이 문과라 발전해가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그게? 저 동영상을 보시면 명쾌하게 이해가 가죠. 아, 예. 피스톤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 앞에 밸브 로드라는 게 있어요. 밸브 막대가 저 위에서 저런 식으로 증기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겁니다. 이쪽을 막았다가 반대로 미는 힘이 생길 때는 그걸 구멍을 통해 바깥으로 밀어서 너는 힘을 못 쓰게 해버리고. 그렇죠.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과학자들은 어떻게 저러지? 아, 근데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갔거든요. 네. 문제는 영화에 보면 이 기차가 후진도 해요. 기차가 후진을 한다고? 네. 역시. 후진도 해요. 띠리리리리 하면서. 아, 그렇죠. 아, 후진하죠. 이것도 아까 후진했습니다. 이거. 어머! 뒤로 가네! 후진하지 않습니까? 기차가 후진이 되는구나.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진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간단하죠. 네. 저 과정을 반대로 돌리면 되죠. 그렇지. 그렇죠. 이 반대로 돌리는 기계장치가 바로 이 모형 엔진에도 있습니다. 오! 이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장치가 네.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가운데로 밀어주면은 여기 딱 가운데로 N단이 되는 거. 아, 뉴트럴. 그죠, N이 됩니다. 뉴트럴이 되고 이걸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럼 반대로 들어갑니다. 아, 크랭크 축을 옮겨주는 거군요. 크랭크 축을 옮겨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밸브의 또 마법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은 이쪽으로 되면은 밸브가 지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럼 위를 막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증기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밑으로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밑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위로 움직이겠죠. 네. 밑에서 피스톤을 밀어주니까. 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돌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돌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같은 상황에서 요걸 조작해 볼게요. 기어를 딱 조작하면은 어? 밸브가 어디로 내려와 있어요. 아. 밸브가 내려와 네. 있죠. 밸브에 밸브가 내려와 있으면은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증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위로 들어가겠죠. 위로 들어가겠죠. 네. 그럼 눌러줍니다. 그럼 눌러주면서 이렇게 돌겠죠. 반대로 돕니다.
요 장치가 그래서 굉장히 또 증기기관 역사에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장치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면 쉽지만 이걸 처음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엔지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해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엔지니어들이 이걸 설계하면서 그래서 항상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뭐 엔지니어 퍼스트 서양에서 하는 거. 근데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밀고 아래에서 밀고 이 순서를 하면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러면 그러면 아래에서 밀고 위에서 누르면 반대로 돌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는 과학자들이 잘한대요. 근데 반대로 밀면 되잖아. 이 생각을 문과적인 상상에서 많이 배워온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근본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융합입니다. 융합. 네. 자, 그래서 이게 증기기관이 어떻게 증기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 피스톤을 밀고 당기는지는 우리가 이 증기기관 모형을 통해서 보셨고요. 나 확실히 이해했어 이거. 중학교 기술 시간 때 그 엔진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약간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기술 선생님은 그걸 채워주지 못했는데 우리 때 기술 선생님 뭐 폭발 행정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올리면 빵 터지면 내려오고 그럼 돌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가솔린 엔진과 내연기관 엔진과는 약간 좀 다르죠. 이건 하여튼 외부에서 계속 증기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은 이 실린더 안에서 연료를 폭발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연기관이라고 하고 이거는 외부에서 이 증기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연기관이라고 하죠.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알면 평생을 안 잊을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자 그럼 이 증기기관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모래? 네. 왜냐하면은 기관차가 달리다 보면은 레일이 매끈하잖아요. 예전에 이게 레일이 매끈한데 어떻게 이 매끈한 바퀴가 위에서 굴러갈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좀 무겁게 만들면은 꽉 눌러주면은 마찰이 있어갖고 얘가 굴러가긴 해요. 근데 오르막길 오를 때는 마찰력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던 모래를 갖다가 요 바퀴 밑에 뿌려줍니다. 증기의 힘으로 쭉쭉 뿌려주면은 이 모래가 마찰을 좀 더해줘갖고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철도에 돌이 이렇게 계속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 철도에 그 자갈을 까는 이유는 철도 레일이나 차량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냥 이걸 바닥에 깔면은 그 무게로 인해서 자꾸 이게 밑으로 치마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여기 나무 침목을 깔고 그걸 갖다가 자갈 위에다 얹어놓으면은 이 하중이 골고루 분산이 돼서 가라앉지 않고 딱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럼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이지만 자갈이 바깥으로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뜨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이 그걸 채워요? 그렇죠. 가끔 이제 선로 보수한다고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차 안 다닙니다 막 이런 거 공고 나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밤에 많이 하죠 요즘은. 그런 것도 여기 자갈 밀려나면 그걸 다시 채워놓고 사람이 채우는 거예요. 그건 침목도 약간 틀어지면 교정하고 그런 것들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그 당시 기차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요거랑은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큰 게 있네 뭐가? 뭔가 밀어내는 큰 게 있죠. 네. 서부 영화 시대도 많이 보고 눈 같은 거 같습니다. 눈? 근데 눈 치우기에는 나역?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장애물 같은 거 왔을 때 이물질 같은 거. 아 그렇죠. 저 당시에는 철길에 낙석 같은 것도 미국은 워낙 와일드한 곳이 많으니까 낙석도 많고 로드킬이 많았어요. 레일로드킬. 서부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들쏘. 네 들쏘죠. 들쏘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저걸 카우캐쳐라고 해요. 막 밀어내면서 옆으로 치우면서 가야 됐기 때문에 카우캐쳐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 굴뚝입니다. 굴뚝 보시면 되게 크죠? 엄청 커요. 굴뚝이 왜 저렇게 생겼나 하면은 저게 당시 초기 미국 철도 사정 때문입니다. 철도가 만들어진 영국에서는 석탄이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주로 석탄을 뗐어요. 하지만 미국은 처음에는 탄광이 많이 개발이 안 돼갖고 근데 미국은 지천에 있는 게 나무잖아요. 그래서 주로 나무를 뗐습니다. 근데 나무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 캠프파이어 가서 장작 때우면은 어떤 일이 생겨납니다. 재가 많이 날려요. 그렇죠. 딱 그겁니다. 보일러에서 장작을 때우면은 재가 날려갖고 그냥 밋밋한 굴뚝을 만들어놓으면은 재가 유도 막 날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얼굴로 다가오죠. 사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숲을 지나가면은 이 숲에 불씨가 옮겨 붙어갖고 산불이 나고 밀밭을 지나가면은 밭이 타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저런 식으로 크게 만든 게 제가 나가면서 저 안에서 한번 돕니다. 곧장 빠져나가지 않고 저 안에서 한번 휘휘 돌면서 그 제가 좀 사그라든 그래서 그 사그라든 쟤를 그 다음에 뽑아내는 저게 그래서 스파크 어레스터라고 하는데 스파크를 체포하는 네. 스파크를 이렇게 딱 가둬두는 그런 굴뚝을 초기엔 많이 채용했습니다. 근데 저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와류라고 하나요? 이게 뱅글뱅글 도는 공기를 역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갖다가 역시 과학경제. 근데 그런 와류를 이용을 한 건 맞는데 그걸 계산하진 않았죠, 당연히. 아, 그냥 이런 모양으로 했더니 공기가 돌더라. 그렇죠. 저 당시에는 증기기관차 만들어질 당시에는 공학이 아직 이론이 발전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가진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사고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 이거 장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게 남북전쟁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1840년대 되면은 미국의 철도 연장이 약 3,000마일 정도가 되고 1850년대 본격적인 철도 붐이 일기 시작할 때는 이게 1만 마일로 늘어나고 이게 1860년이 되니까 3만 마일로 늘어납니다. 1830년부터 1860년 불과 30년 사이에 1,500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저렇게 보면은 야 미국이 이제 조밀하게 연결이 되고 철도를 통해서 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저때부터 뉴욕부터 저기 플로리다까지 아니면 저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스까지 기차 여행을 아주 우아하게 즐기면서 갈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는 달랐습니다. 왜요? 실제는 저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다 분리돼 있어.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였습니다. 일본 철도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예를 들어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면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그냥 걸어가서 이렇게 갈아타면 되잖아요. 일본은 2호선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가서 저기 4호선 무슨 역 어디로 가야 돼요? 가서 4호선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철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주체가 옛날 철도청 지금은 코레일 같은 데서 이제 한 군데서 만드니까 다 이제 시스템이 통합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많은 민간 회사들이 사철이라고 하죠. 민간 회사들이 제각각 노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달랐어요. 제일 핵심이 뭐가 달랐냐면은 바로 이 관계. 철도 게이지가 달랐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협계. 이제 관계 협계구나. 네. 넓이? 그렇죠. 이 영국에서 많이 쓰인 그걸 우리가 스탠다드 게이지, 표준궤라고 하는데 거기선 그 레일과 레일의 간격이 4피트 8.5인치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영국의 표준 게이지를 따라서 건설을 했지만은 가끔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품은 나라들이나 회사들이 다르게 만들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장 유력한 설이 저 침공해오면 외국 군대가 침공을 해오면은 우리 철도를 못 쓰게 만들려고 이 철도 궤간이 다르면은 당연히 기관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바퀴가 안 맞으니 가구가 안 맞으니까 그만큼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미국 철도는 이유가 또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국은 누가 쳐들어오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했어요? 각 주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주에서 쳐들어올까 봐? 철도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관차가 화차를 싣고 가잖아요. 화차 어디 싣고 가서 짐을 부리려면 화차를 내려놓고 다시 딴 화차를 연결하고 가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화차가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그게 왜 문제예요? 이 구간만 할 수 있는 걸 사용 네, 그러면은 나중에 약간 약삭빠른 그런 업자나 그런 데서 헌 화차를 갖다 놓고 화차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아니면 화차를 자기네만 왕창 갖다 놓고 저쪽을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따릉이도 한 군데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릉이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그걸 실어다가 다른 데도 다 이제 고르게 배치해 주는데 화차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막 하는데 그 당시에는 화차가 들어오면은 아 이거 우리 화차로 해야지 하면서 냠냠하고 페인트칠 다시 하고 이렇게 갈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남이 그렇게 우리 거 못 쓰게 하려고 일부러 아 그럼 쟤네들 거 아예 못 들어오게 우리 것도 딴 데 못 가게 아예 궤간을 다르게 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조밀한 것처럼 보이던 저 철도망이 사실은 저렇게 궤간이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저기 색깔마다가 저 궤간이 다른 거예요. 와, 그러면 여기서 실어온 화물을 다 내려서 예를 들면 마차 같은 데 싣고 저쪽으로 가서 다시 철도에 싣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보시면 그래도 북부는 저게 빨간색이 표준궤입니다. 그래서 네. 표준궤가 꽤 많이 있었는데 사실 북부에도 메인주나 뭐 이렇게 북쪽에는 훨씬 큰 광궤를 쓰기도 하고 중간에는 좀 더 좁은 협궤를 쓰기도 하고 남부가 오히려 비교적 5피트 정도로
이 괴간이 많이 통일되어 있었는데 다만 좀 드문드문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저기 버지니아나 이쪽은 북부의 영향을 받아서 거긴 또 표준 괴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리치몬드만 해도 리치몬드가 철도의 중심지였는데 리치몬드에는 그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와, 구획 지도인데 진짜. 저기 보시면은 저 철도가 들어와서 끝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몇 군데가 있었냐면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철도가 여섯 개가 들어오고 네. 시내에 여기 다섯 개가 있습니다. 리치몬드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네. 그래서 북에서 막 쭉 내려오면은 저기서 다른 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남쪽에 맞는 기차 또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을 보잖아요. 그럼 만약에 북부군이 리치몬드를 장악해서 리치몬드에 본대를 놓고 공격을 이제 전략을 짜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다섯 군데에서 막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치몬드가 특히나 중요했던 것이 저런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이제 리치몬드까지 장악하면은 그나마 남부에 많지는 않지만은 그 철도망을 이용해서 쭉쭉쭉 진격하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 겁니다. 그 지금 공격의 핵심이 되고 있는 워싱턴 DC와 리치먼드를 잇는 이 철도 노선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쭉 가려다 보면은 중간에 어딜 만나게 됩니까? 노선이 갈라지는 곳이 나오죠. 네. 저곳이 바로 매너서스 정션입니다. 철도와 철도가 만나는 분기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JC. 네. 그러면 지금 북군만 자 우리의 영웅을 위해 리치몬드의 심장을 찌르자라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남군 쪽에서도 야 우리 워싱턴 씨 가야 돼 라고 올라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고 리치몬드에서 출발했으니까 저 분기점인 매너서스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드디어 총을 든 북군과 남군이 매너서스에서 드디어 충돌합니다. 근데 북군은 이걸 1차 블런전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왜 블런전투예요? 황소가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계곡이 있는 어떤 물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쪽에서는 이걸 블런이라고 부르는데 자 작년부터 이 전투를 분석한 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부터? 작년부터요. 아 엄청난 와. 분입니다. 우리 심슨님께서 메이저 심슨. 심슨. 네. 작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엄청 부담이 네네. 많이 되는데 기대를 많이 해주신 만큼 누가 안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선발한 사람이 얼빈 맥도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때 맥도웰이 지휘해야 될 병력이 무려 3만 5천 명의 병력입니다. 이게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그러니까 한 명의 지휘관이 지휘해야 할 최대 규모의 병력이었어요.